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네.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사람들은 주님의 곁을 떠날까? 네. 참 궁금합니다. 네.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평생 붙들고 갈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적 그 자체를 쫓아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곁까지 떠날 때가 많죠.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만 쫓다가 네. 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돈도 사람도 정말 장비도 없이 시작해서 미국의 홈리스가 가장 많은 LA 다운타운에서 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신 분을 네, 오늘 네. 새롭게 하셔서 모셨습니다. 네. 매일 2천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부부세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준 목사님, 이진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분. 하루에 2천 명. 한 가족 다섯 명 먹기도 힘든데. 네 명 밥하는 것도 힘든데. 1천 명 먹고. 와, 그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오병이어의 식당이라고. 이름 그렇게 붙인 건가요? 아니면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데서부터 어두운 데서부터 불을 던지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그가 하시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믿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래 또 주방장으로 되시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말씀의 사역을 꿈꾸며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2011년부터요. 2011년? 네. 저희 다른 이제 의회나무라는 사역은 2009년 첫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저희가 쭉 해왔었어요. 이제 뭐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라는 교재를 냈었는데 네. 굉장히 행복한 일이 많았어요. 저희가 네.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모이는 데 힘쓰는데 파송하는 교회는 파송키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희는 믿었어요. 그렇죠. 모이기 네.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빨리 예수님께 접붙여드리고 떠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공부 15주짜리 교재를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쭉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말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는 기적을 봐야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동의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오병이어 사역. 오병이어 사역부터 간단하게 큰 얘기, 덩어리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무료 급식이죠, 물론? 무료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예수께서 내셨습니다. 아멘. 물론. 네. 우리는 거저 받는 거지만 그러나 치른 대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돈을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오실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딱 두 마디만 드려요. 네, 멋지네요. 네, 그 두 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네. 어때요, 반응은? 네, 이제 이진사역장님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머리에다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왜냐면 정신이 없는 분들도 많이 오니까.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죠. 그래서 항상
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더 많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근데 사실은 목사님 뭐 등치도 좀 크고 힘도 세 보이는데 네네. 사모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난동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아 이렇게 휴 잡고 통제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괜찮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네. 근데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네. 보이지 않는 은혜의 힘이 직접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세요. 영적 파워를 사모님한테 주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손님들이 되게 키가 크세요. 왜냐하면 거의 흑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스페니시 분들, 동양인들은 거의 없으시니까 근데 보면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들 하세요. 왜냐면은 냄새도 많이 나시고 험악하고 욕도 많이 하시고 힘도 좋고 웬만한 건 그냥 다 부서지니까 손만 대면. 근데 이제 계속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음식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누러 온 것이기 때문에 성품에서 지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초대받았다는 말을 분명하게 계속 하라고. 음식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요. 이제 정신이 없으신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또 원래 또 정신에 나가신 분도 있고 스케조프레닉 귀신 들렸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주변 분들이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손님들이 자기들이 치우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그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 이거다. 소망 있다. 네, 이거다.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세요? 아,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안에 그 세링이, 그러니까 저희 음식점이나 또 그 세링이 별로 안 좋을 줄 알고 힘든 분들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최고급 음식을 드리고 안에 레스토랑도 최고급으로 꾸며놨고 그리고 서비스도 저희가 최고로 하려고 노력. 왜? 예수님이 내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새는 뭐 간호사들도 오고 또 근처에 또 간호학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에서도 오고 버스 운전사들도 오시고. 근데 역시 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죠. 또 그러신 이유가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셨다 그러고 정말 저희 거가 아니라 저희도 예수님이 주신 걸 먹고 또 그들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기쁨으로 잘 오시죠.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인데 직장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밥 먹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조금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로서는 좀 쑥스럽거나 체면이 좀 구겨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나요 혹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품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 급식한 장소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에 누구든지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를 나누셨을 때 거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세리, 사두개인, 또 정치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그분 밑에 겸손해질 수 있는 잔치자리를 만들자. 누구든지 와서 줄 서는 것 자체가 이제 개념이 잡히네요. 아, 이건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그렇죠.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자리니까 네. 그렇죠. 누구도 괜찮다. 초대받은 사람은 괜찮다. 누구나 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값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무료급식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먹는데 전혀 뭐 쑥스럽지 않겠네요. 당당하게 드셔야죠. 왜? 주님이 내신 거니까.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구나. 그래요. 줄 쓴 분들한테 그 뭐 영어로 뭐 Let the mayor come. 시장도 오라. 그러나 줄은 서야 된다. 주님이 내신 거니까. 네. 기도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을 던지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30-40분을 제가 욕을 먹고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흥분돼 있었거든요. 막 네, 좋아서 네. 야 이거 그래서 그들도 잘했어 이럴 걸 생각을 했어요. 네. 음식만 그냥 재료만 주면 자기들이 열고 요리해서 서브하고 닦고 청소하고. 아 정말 이게 현대판 멋있네. 오병 이어의 잔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맨날 잔치네. 숫자로 이렇게 보는 오병 이어라는 게 이 쓰신 이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책도 참 디자인도 네. 멋있네. 성도 수 20명. 평균 주일원금 $450. 2012년에 지원받은 식료품 금액이 최소 120만 달러. 우와. 일일 전 세계에서 오는 자원봉사자 수가 50명에서 200명. 일일 식사자 수가 그렇죠. 2,000명. 오병이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는 0명. 에? 일주일 식료품 지원은 3만 명.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단체는 없는데 매일 어디에서 공급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네.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 본문이 오병이어의 본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몇 주를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떨쳐버리느라고 대신 이제 저희가 뭐 불순종해서 떨쳐버린 건 아니고요. 다른 또 해야 될 거를 순종을 함으로 그거는 못 들은 척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알면은 좀 말씀을 알고 그러면 적극적인 불순종은 안 하고 살짝 네네네. 해든 일들을 그냥 하면서 그게 순종이니까 네네. 대신 힘든 거는 안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 목표는 솔직히 네, 5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서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때는 10명도 안 된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쾌히 합시다 그래갖고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되게 단순해졌어요 저희가 그때는 웬일인지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났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매번 채워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네. 한국에 서울에도요 이런 이런 무료급식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 네. 한국에는 이제 무료급식합니다 그런데 매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따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일이에요. 매일 2천 명씩. 그러면 7일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네네. 매일 하는 거죠? 일주일에 네.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매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11시부터 4시까지 그 매일 했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범위를 넓혀 가셔서 그 안보다 이제 가난한 도시의 제일 가난한 곳을 계속 골라서 다녀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따로 하고 오병이어 따로 하고 또 오병이어 또 푸드드라이브가 생겨서 지금은 뭐 한 3-4만 명 정도 매주 그러니까 매일 2,000명이 오셔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3만 명에게 식료품을 지원하시는 것도 계속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3만 가구? 3만 가구. About? 굉장히 갚으시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게 갚으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들어오는 게 있어야 사실 나눌 것도 있고 뭔가 예산이 서야 쓸 지출이 있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그래도 어떻게 순환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네요. 안 될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아침에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붙잡은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 가진 것이 물고기 두 마리하고 저기 네. 빵인데요. 그게 오병이어니까. 근데 그걸 다 드렸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가 미국에 있을 적에는 맨날 일만 해갖고 사실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있는 걸 다, 다 내일이 마치 내일 준비를 안 하고요. 오늘 있는 걸 다 아끼지 말고 하니까 내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많이 주시면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좀 넉넉하게 계획 세워가면서 위로를 이상한 데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멕시코에도 매주 토요일 내려가요. 한 1,500가구 정도 음식을 트럭에 싣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그 멕시코는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제 언덕이고 막 집들도 허름하고 막 나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거기서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얼마를 받는 데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위로구나라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써주시는 애에 대한 감격과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사실 목사님께서 맨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말씀 사역으로 네.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 조금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일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목자나 목자들을 비교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신데 여호와만 목자시거든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목사고요. 새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어느 순간에 목자의 심정은 가질 수 있으나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교재, 성경 공부 교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입소문을 타고 오시고, 또 그 동네 또 이제 뭐 목성현이라든지 목사님들 만나는 만남마다 와서 한번 또 나눠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나눴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기적도 많이 경험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거 한 건 없고요.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터뜨리신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된 거죠. 왜 방향 전환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전환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다.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거는 좋은데 그럴 수는 없다. 당신이 대형교회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 목사님들은 저희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친하신 분들이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좀 뭘 몰라서 그렇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공격적인 분들도 있었죠. 뭐 칸셀틀 하나에도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면 다 되느냐.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 이젠 직접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네. 일으키시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펼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하고 금하고 기도했었어요. 도시의 부흥을 달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을 던지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근데 그 좀 3일 정도 있다 좀 깨니까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네. 네. 그래서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어디서 기거하셨냐 그랬더니 집 없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데려간 곳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보면은 리릴도쿄라고 도쿄타운이 있어요. 너무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한 블락 반 정도만 가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하고 휴지하고 구겨져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회개도 많이 되고, 아, 이걸 몰랐다. 맨날 사람들이 더 가진 자, 더 영향력 있는 자가 교회에 오기를 기도하고, 숫자가 많아지길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곳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기도하고. 그렇군요. 그 5천 명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때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한참 사역하는 중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거기를 가서 여기다. 여기가 가장 어두운 곳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그 시급단 얘기를 가끔 듣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좀 온유하게 못하고 깜짝깜짝 뛰면서 골이 소리소리 이러고 막 그래요. 네. 지금 그건 너무 좋게 얘기할 표현이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목소리로만 외쳤지만 삶으로서는 근처에 있는 분들 못 봤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많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로 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하나님께서 떨림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본문 가운데 남자만 5천을 먹였잖아요. 네. 왜냐면 그때는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군대 갈 나이가 아니라고 앉혔으니까. 근데 그 5천이란 그 단어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심사숙고한 끝에 5천인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죠.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5천 명 먹이라 그러셨다. 그렇게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미리 가서 한참 이제 쪼그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따스하게 미시는 거를 느꼈어요. 따스하게.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원래 수도 적고 그분도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럼 하나님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귀히 보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나누지만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하나님께서 참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보다도 뛰어난 분들이죠. 목사니까 제가 얼떨결에 여기 나오긴 나왔지만 아니요. 그동안도 사실 그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말과 삶이 일치되신 분이었으니까 그 천천병명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감사하고요. 아 근데 5천명이라는 그 숫자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인원을 먹이시려고 하신다면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음식을 할 장비도 좀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케팅 디렉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에서 잘 알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원투줄이는 있으니까 그만큼의 사람을 한꺼번에 동원하려면 소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 스킵으로 다운타운에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안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거린들을 매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 예수님이 내신 거니까 잔치를 하려고 그런다. 네. 겸손케 하는 험블링 그라운드다. 험블링 존이다. 세이프 존도 아니고 험블링 존이다. HZ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우, 막 막무가내더라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한 50명이나 100명만 모여도 그렇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또 5천 그렇죠. 명을 모으신다고 했으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 40분을 제가 욕을 먹고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흥분돼 있었거든요. 막 네, 좋아서. 네. 야, 이거, 그래서 그들도, 잘했어. 이럴 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 앞에다 놓고 힘들게 하시니까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혼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 뒤에서 어떤 사복경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가까이 오시더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편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힌트를 주시는 거죠. 프라이빗, 그러니까 개인 소유 땅을 빌려서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경찰도. 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프라이빗 장소, 뭐 파킹장 같은 데를 좀 싸니까 그런 데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네. 잘 걸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마 에비뉴라는데 파킹장을 300불에 빌리게 하셔서. 아, 개인 주차장을 네. 300불에. 네. 그래서 첫날 식사를 대접하셨을 텐데 첫날 네. 어땠어요? 그 감격 아마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멋진 일인데 네. 당시에는 굉장히 그냥 힘든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다. 너무 힘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라는 거는 그 전에 생각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도 성품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날 준비할 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해서 저희가 가진 걸 다 썼어요. 네. 정말 다. 그때 생긴 게 트럭이에요. 우리 오비영이 트럭이 그때 생겼고요. 그 전날 픽업해왔어요, 이것도. 근데 현금으로 어떻게 사게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냄비가 한, 웍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네. 하는 그런 게 이만해요. 예. 이렇게 커요. 그거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여러분, 우리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신 것은 항상 초이스 와인, 제일 좋은 음식이었고 항상 예수님이 내실 때는 먹고 남았더라.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를 사야 된다고 테리야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도그 5,000개. 혹시 모자랄까봐. 그렇게 해서 다 나눴죠, 그때, 첫날. 첫날 몇 명 왔어요? 5,000명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더 왔죠. 네. 그러면 그 음식 준비를, 그럼 10명이 그 준비 다 한 거예요? 이틀을 꼬박 샜죠. 그 준비를. 이야. 우와.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슴에 풍선처럼 팍 터뜨리실 때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과히 단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전에도 항상 85% 찬스가 있어야 모든 걸 했었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 그걸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제 아내도 대학교에서 파이낸스를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전혀 그래픽이 돼야 돼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그러게. 지금 하는 그렇죠. 행동은 전혀 이성적인 전혀 거 아니야. 시간. 와 참 재밌네요. 네. 그 첫날 스킨으로 그 거리 거기에 네네. 이변이 정말 일어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이제 저희가 음식만 네. 한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가 찬양을 틀어줬어요. 기회다 싶어서 밥 먹고 춤추고 노는데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기들이 춤추고 또 악기도 갖다 놨어요. 자기들이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 좋 잔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분들이 잔치를 같이 했죠 그날. 진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5,000명을 10명 성도가 어떻게 밥을 서빙했으며 질서를 지켰으며 나는 그렇죠.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되네. 이제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기에 그냥 그럴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뭐 지금도 저희의 사역의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날마다 할 수 있는 기름값조차도 매일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름값만 해도 엄청 들거든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음식을 다 트럭으로 픽업해 와야 되고 뭐 네다섯 대 차를 계속 움직이는 데다가 워낙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놓으시면 전면 스탑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건 첫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세팅, 어떻게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문인들이 와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그분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oming. 밀섬 Jesus.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도 발런티어 하겠냐고 전혀 일하실 분이 아닌데 길거리 분들이 주로 하겠냐고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신 건데 그죠? 네. 그분을 보는데 그분 안에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Why not? 그죠? 저도 구원하셨는데 아직 그러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지무지 많이 오셔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2,000명 말씀하셨지만 2,000명 일단은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간차가 5시간 정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가 한 명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 나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 저희야 당연히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음식만 그냥 재료만 주면 자기들이 열고 요리해서 서브하고 닫고 청소하고 준비하신 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저도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가르침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는 게 중요한지 잘 알죠. 아직도 저희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봤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맡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놀래. 저희가요. 그분들을 뵈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하고 두려울 정도로 바뀌세요. 지금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뭐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 뭐 정가도 많고요. 뭐 저희는 그분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역하니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화려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력서 좀 받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성격 검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마약 검사는 해요. 마약 검사. 마약 검사. 마약 검사를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마음 안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엔 7천이다라는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은 없다는 말은 못하고 믿음은 있습니다. 오, 1,500 있잖아요. 그래서 1,500짜리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제자훈련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면서 제자훈련의 후유증 때문에 여러 지도적인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2년, 3년 훈련, 제자훈련 끝내고 나니까 지쳐버려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배우느라고 고생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니야. 맞습니다. 제자는 파송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이건 성경 공부만 도서가 됐지,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맞습니다. 안 하고, 제자훈련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도, 15주다, 2주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춰봤을 때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해를 시키신다면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멘. 복음은 많이 알수록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를까 내가 이제 다 걸어볼까를 결정하는 거는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선포하고 예 아니면 아니요. Yes or no. 그래서 그가 예라고 하는 건 믿어준다는 거죠. 그 대신 믿어주면 자 이제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게 그 정도 걸린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빨리 사는 분도 있어요. 15주보다 네, 그냥 그날 듣고 하나님이 하시면 예, 그날 듣고 나 전생애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희 손님 중에 우리 스태프 중에 재밌는 분이 있어요. 모리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데도 음식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번밖에 안 줘요. 다른 데는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제한돼 있으니까 한 번을 먹고 두 번 먹으려면 많이 막 되게 많이 혼난대요. 그분들한테. 근데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 먹고 싶으면 또 먹으러 와. 그러더래요.
배부를 때까지 줄만 서면 주니까. 10번 줄 서면 10번 먹는. 진짜요? 근데 이제 자기는 못 믿고 그냥 첫날은 그냥 갔대요.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한번 먹고 다시 한번 줄을 서봤대요. 근데 웃으면서 또 똑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셨습니다 하고 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을 확 깨뜨렸어요. 확 너무 자기가 확 깨져가지고 나 다시 예수님 믿고 싶다고. 원래 예수님 믿던 분이었는데 나도 여기서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 스태프가 됐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게 복잡한 교육과 복음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상. 참.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정말 뛰고 계신 두 분의 생생한 그 간증이 정말 저희를 뜨겁게 하네요. 그 첫날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뭐 저희 둘이 아마 다를 거예요. 네. 저는 맨 나중에 다 끝나고 했다 이런 못할 줄 알았죠. 네. 근데 그 마음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못할 것 같을 날이 더 많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했다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때 다 끝나고 손을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바깥에 발런트까지 합쳐서 한 30여 명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삥 둘러서 갖고 이제 손을 붙잡고 지사스 예수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하늘에 구멍을 내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 드렸으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최선이 떨어질 때다.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예배로 받으시고 이제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살리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사스. 근데 갑자기 느낌에 하늘에 구멍이 뻥 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많이 우리가 겸손해졌어요. 많이 울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도 매일매일 그걸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군데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은 저쪽에서 제이사스 들리고 저쪽에서 제이사스 들리면요. 그때마다 마음이 짜릿짜릿하겠네. 너무 그거 한번 와보셔서 들어보세요. 너무 이상하게 전율케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봉사 한번 해야 돼. 네, 이상하게 전율케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전 제일 좋았어요.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4시까지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을 사러 가셨는데 핫도그 같은 경우는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핫도그 삶아야 돼요. 일단 다 접었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좀 남았는데 음식이. 저는 채웠으니까. 일단 시간은 딱 됐으니까 일단 다 접었어요. 트럭에다 막 싣고 이제 목사님 오셨길래 목사님이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음식은 다 남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가 좀 남았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불순종한 거라고.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라고. 물론 늦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완전히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또 그걸 또 꺼내가지고 솥에다 물을 또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핫도그를 남은 거를 또 나중에 오는 사람들 또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막 그러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포장을 또 했어요 그거를. 딜리버리를 했어요 바깥으로.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입이 이렇게 나왔죠. 열심히 했는데 꼭 이래야 되나. 지나고 나니까 참 맞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완전히 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우린 됐으니까 나의 최선인 거죠. 철저한 순종이야. 정말 철저한 피 한 방울까지 드리는. 대단하네요. 근데 첫날에는 그렇게 개인 주차장을 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좀 일정한 장소를 구하셨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친한 목사님들도 이제 오셔서 수고했다고. 이제 됐다고. 됐다고. 못할 줄 알았는데 했다고. 아이고, 그래 뭐 그러셨는데. 그때 아까 지사스를 외치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딱 그런데 갑자기 마음 안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엔 7천이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나누고 한 이틀을 알았어요. 가슴에 품고 이틀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제 양심을 놓고 보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많은 때 우리가 순종을 하려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뭔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안 하면 불순 거꾸로 이것을 안 하면 불순종인가를 보면은 더 잘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7천을 다음 주에 안 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게 양심이 걸렸기 때문에 양심이 아플 정도로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번 또 7천을 원하시는데 라고 끝을 이렇게 흘렸죠. 원하십니다 하려고다 대.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했을 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숨통을 터뜨리셨기 때문에 합시다 이렇게 더 되게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 또 그래 7천을 했는데 그때는 날마다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얘기도 또 어렵게 드렸죠. 네. 근데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또 참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또 찾게 하시고 장소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 되니까요. 이 믿음이 이렇게 아하. 바람을 갑자기 막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배는 게 없. 있잖아요. 이제 막 다니면서 아 근데 그러면서도 아,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니까 아, 또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또 이상해 눈치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최선.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마음을 주셔서 보니까 1,500불 딱 남았더라고요. 1,500불이면 얼마죠? 한 180만 원? 그렇게 됐나요? 딱 은행에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럼 1,500불짜리 한 달 렌트를 구할 수 있으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여태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또 뭐 일단 벌리면 채워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럼 1,500불짜리 렌트를 구하러 다니자.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녔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렌트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어떤 아주 예쁜 건물을 보게 하셨는데 아 저건 1,500불 훨씬 넘겠지만 이름이 붙어있더라고요. 전화번호하고 렌트나 판다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도 안 된다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김을 당하고 하나님 이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날씨도 뭐 꺼꾸매졌고 이제 날도. 그래서 제 차인대로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차를 더블파크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좀 움직여달라고. 근데 저를 이렇게 보세요. 키도 아주 작으신 분인데. 그래서 아, 뭐 저기 제가 잘못했냐면 좀 차 좀 빼셔야 제가 차를 나간다고. 근데 저를 보시더니 혹시 지난번에 저기서 음식 나눠준 분 아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기 그렇다고 했더니 음식 나눠줄 때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필요한데 그랬더니 아 내 빌딩이 있는데 그러면서 빌딩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시는데 네. 그 전화 끊김을 당한 그 빌딩인 거예요. 오. 너무나 예쁜 빌딩이고 괜찮은 빌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원하죠. 예. 그랬더니 막 뭐 알았다고 그러더니 돈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없다는 말은 못하고 믿음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보고 대답 잘하셨네요. 예.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얼마짜리 믿음이요? 그러시더라고요. 1,500 있잖아요. 1,500짜리 믿음입니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막 웃으시더니 그거 갖고는 택도 없대요. 본인이 뭐 내는 돈이 얼만데 막 그러시면서. 근데 갑자기 안에 가서 키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해보라고. 어머. 그 키를 손에다 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일이 또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장소를 얻게 됐어요. 야. 그다음부터는 막 정말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같은 기적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책을 팔려고 오병이요. 아니.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2천 명씩 대접을 시작하시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곳이 음식점은 아니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스텝하우스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서는 음식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안 나오는 데더라고요.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을 또 찾게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그 집에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발런티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얻으신 그 건물을 기거하는 곳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급변하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2,000명씩을 한다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또 사실 봉사하는 분들, 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떠나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도 하셨는데 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다가 또 저희도 속상한 게 그분들 손목들이 나갈 정도로 금방 이 무거운 웍을 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음식 담고 또 이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뜨거운 불로 해서 아주 기계도 다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저어서 이걸 하는 게 웬만한 남자도 그렇죠.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막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넉다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막 힘들어 하실 때 물론 끝까지도 잘 하고 계셨지만 그걸 못 붙잡겠더라고요. 좀 더 참아보라고 그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든데 저도 힘든데 그분들은 얼마나 저는 그래도 아까 목사님 보셨지만 제가 좀 힘이 있긴 있어요. 제가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힘이 남보다 참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못 붙잡고 그래서 떠나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옳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지실 때 그때 붙잡고 그때 찾아가 뵙고 그때 나누는 게 더 따스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맨날 외쳐대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메시지를 드릴까 봐. 거봐 너 나 필요하지. 거봐 사람도 필요하지. 하는 그릇된 말씀을 전하게 될까 봐 못 잡았어요. 목사님 아니 철저하게 순종해요. 정말. 근데 또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새롭게 같이 일하실 분들을 또 동역자분들을 또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셨겠죠. 또 그분들도 이제 기쁨으로 찾아오실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아까 장소 구하신 얘기도 정말 기적 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매일매일 음식을 하고 나누려면 그 재료가 매일매일 공급돼야 되잖아요. 2000개.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어떻게 그렇죠. 해결하셨어요? 핫도그 2,000개. 핫도그가 아니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식당이에요. 그래서 밥을 하고요. 쌀밥을 하고 야채하고 고기를 볶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식도 주고. 물도 최고급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다 샀어요, 재료를. 1,500불, 3,000불 기본.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전날 있는 돈을 다 쓰면 다음날 또 어디서 생기고 오늘 뭐 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누가 갑자기 차로 와가지고 쌀을 내려놓고 가고 모르는 분이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다가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이제 다 했는데 왜 맨날 이렇게 없나? 좀 보장이 돼 있으면서 좀 남아서 내일 할 것도 있고.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남편이지만 목사님이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뭐 다 보기에 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왜냐면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럼 저희가 그런 약한 모습을 목사님한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더 힘들 텐데 그걸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그때, 그런 몇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많이 아파하시는 거 하고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안에서 다 타버리는 것 같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쌀이 떨어져 딱 쌀을 너무나 잘 드시더라고요. 쌀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쌀하고 간장하고 그것도 핫소스 이런 것도 고급으로 다 갖다 놨거든요. 소스 많이 드시고 어떤 의사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허기진 분들은 그렇게 맛이 확 있는 거, 맛이 강한 거를 찾게 된대요. 몸이 그런 걸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소스값 아깝다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너무 자주 떨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근처에 야채 도매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찾아갔는데 어니언만 파는 데, 양파. 양파만 파는 데인데요. 너무 양파가 많이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저거 좀 주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막 자꾸 빙빙 돌았어요. 달리지 못하고. 여리고성. 네, 그렇죠. 역시, 목사님. 네, 막 밀고 도는 거죠. 막 그랬는데, 막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란 마음을 주셔서 가서, 우리 얘기를 했더니, 양파를 못 파는 것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막 즙이 나오기 시작해서, 상품의 가치는. 팔 수는 없고, 먹을 수는 있는 거.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나갖고 이제 차에다 꽉꽉 양파를 채갖고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막 어깨를 힘을 주고 갖고 왔다고. 근데 양파를 죄다 넣고 끓이는데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양파는 끓이니까 확 줄어드는데다가 양파만 넣으니까 더 정말 이건 꿀꿀이 줄 거 아니에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그때 많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난 좀 오늘은 다른 사람 위로하지 마시고요. 날 좀 위로하세요. 막 그래서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면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파도가 확 보이더라고요. 하얀 파도인데 거품이 많은 파도. 그래서 갑자기 바닷가 가고 싶은 마음이 탁 들고, 저 오늘 제끼라고요? 저는 그 거룩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제낀다는 말. 하나님 오늘 쉬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사한테 얘기하면 또 혼자 쉰다는 얘기. 근데 너무나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갖고, 무조건, 바닷가를 향해서 갔어요. 한 시간 반 떨어졌는데, 다시, 거기를 이제, 산타모니카 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트래픽이 막혀서 라브레하고 썰드 쪽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급박함이 올면서요. 막 무게로 너무나 급한 위험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면서 오른쪽으로 길을 확 틀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파킹장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 정말 이제 정신이 정말 도나보다. 나 미치는 것 같다. 하나님 내가 맨날 말씀만 본다고 그러고 엎드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혹시 이게 가슴이 이상해졌나 이렇게 쭈그리고 화도 있어갖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정말 믿음의 풍선이 가슴에 터진 것처럼 딱 들면서 고개를 들었죠. 그랬더니 거기가 트레이더 조라는 아주 고급 슈퍼마켓 파킹장이더라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너무나 급박감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대줄래나? 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서 싫어가셨는데 갑자기 어깨를 쫙 비고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고 God sent me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 미친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헨리라는 젊은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넌 누구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자초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쫙 듣더니 넌 일주일에 며칠 사역하냐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7일 한다. 7일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별로 웃은 얘기도 아닌데 너무 막 웃어제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물건을 가져가래요. 이거 뭐야? 아니 좀 전엔 믿음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게 얼떨결에 선포를 한 거지. 제가 뭐 다 이해가 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그림이 파도였잖아요.
그럼 더 주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 빨리 하고 찻길 건네 또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또 거길 찾아갔죠. 떡도 힘주고 God send me 하나님 거기도 주는 거예요. 아싸 이거 봐라.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주셨어요. 그것도 와. 날마다 픽업하라고. 그것도 프레시한 거를. 고기, 야채, 빵, 최고급, 올게닉 제품으로만. 와, 유기농 제품. 그렇게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바보죠. 또, 금방 또 제가 잘한 건 줄 알고요. 이제 내일부터 문제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도 물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날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트리신 그날, 그리고 보여주신 그날.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놀랬겠어. 네. 놀랬죠. 놀랬어요. 하고서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이네.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주변 분들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많이들 오시죠. 오셔서 이제 저희 헌물은 얼마 안 되니까요. 그게 사실 하루 이틀 가스비밖에 안 돼요. 기름값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전기세 나가죠. 그다음에 재료비는 안 나가지만은 그 그릇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 그렇죠. 그럼 아침마다 그릇 떨어져서 동동거리는 거예요. 음식은 다 있는데 담아줄 게 없구나. 이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해요. 자기가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전 재산이에요. 그게 거린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겸손한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보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크게 오는 게 그 책에는 120만 불 써였지만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 한 200만 불 정도 넘었어요. 네, 받았더라고요. 그로서리에서도 그러니까 식료품 전뿐만이 아니라 그 유기농 제품을 하는 그 소매 말고 도매상에서도 또 저희를 지원을 해줘요. 그 까만 토마토가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기농 까만 토마토. 그런 거 저희는 너무 많아서 잘라서 요리하니까. 닭 한 마리가 3만 원이에요. 요만한 조그만 닭이. 유기농 닭. 유기농 닭. 그렇죠. 유기농 계란. 저희가 그런 건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제일 좋은 걸. 도시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오셔가지고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디서 음식을 갖고 오시는지. 그럼 거길 따라가길 원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 보면은 왜 오셨는지 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까 그냥 가게 해드려요. 어디서 받아오시는지 사역에 도움이 되시면 하시라고. 근데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방법을 찾지 말고 그럼?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지 자꾸 방법을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 쫓아가면 금방 끝나버리고 맞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짓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매일매일 계시니 그 기적 현장에 오시는 분들 반응도 참 보시면서 많이 즐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반응들이세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꾸 물어보세요. 아까 또 여쭈셨지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건 뭐 어떻게 하냐? 그거 보는데도 이거 분명히 뒤에 큰 단체가 있을 거야. 맞아. 어떤 무슨 숨겨놓은 뭐가 있을 거야. 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말. 대구의 음모론도 동정하고. 하여튼 별한 얘기 다 들어봤어. 이번에 그러니까, 당첨됐다, 이런. 그 동네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저 동양 사람들이 사실 굉장한 부자다.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신이 더 많은 거를 준다고 믿어갖고. 그 재산에 많은 그 로로 맞은 거. 라로 맞은 거 갖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운타운에 땅의 한 4분의 1을 샀대더라. 별한 얘기 해서 우린 그래? 그런 얘기도 있어? 가만히 앉아서 재벌 됐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참을 하시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시죠. 아침마다 오늘 전기를 끊으러 온다.
내야 될 게 한 12,000불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니까 오늘까지는 다 순종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신 분을 무릎 꿇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나머진 기도하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오늘 문 닫아야 된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자. 아멘. 끝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말자. 아멘. 그러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잠깐 있는 분은 모르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고 같이 견디는 분들은 그거를 다 보잖아요. 그거를 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설교를 안 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외치세요. 그리고 너희가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면은요, 화려해요. 그 불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이며 주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그거 하고 엎드리고 하려는 거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 식재료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나눠주신다면서요. 한 3만 명에게 아까? 네. 3만 가구라고 했죠. 3만 가구 정도가 되죠. 왜냐하면 한 분이 가져가는 게 큰 카트에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오세요. 저희가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또 봉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 그냥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이 갖고 올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그런 장바구니를 갖고 오세요. 거기 꽉 차 이게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그 일은 저희가 또 그것도 계획한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오병이어 이제 레스토랑이 굉장히 막 잘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네에서 그 스페니쉬 분들이 밀집하고 계신 것 가운데 악명 높은 그 스페니쉬 게임이 시작한 그 동네가 있어요. 거기 대한 걸 접하게 하시고 또 악명 높은 흑인 갱들이 사시는 시작된 동네 이런 데를 또 알게 하시고 거기 소문을 듣게 하시고 또 역시 더불어 양심이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종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더 요청해 오시고 아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범위가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방법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 그래서 저희 있는 거를 다 싸가지고 갔어요. 내일 할 게 없게. 예.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사건이 터져나가게 하셨어요. 분명히 내일 할 게 없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이상이 더 들어오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저희에게 그 방법을 물으시면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아는 거 하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으로 가는 추억이 자꾸 자주 하게 되고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병이어 레스토랑에 하는 것보다 가지고 나가는 오병이어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긴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 창고를 그래서 아버지의 창고라고 하셨다는지. Father's warehouse. 예.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아버지가 큰 부자이시니까. 뭐. 아, 아멘. 뒤에 큰 분이 계시네요. 저희 그냥 창고지기. 그 나눔의 원칙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어떤 원칙이에요? 어떻게 나누죠? 나눌 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를 아끼지 말고 주되 이제 저희가 처음에 힘들 때 식재료가 없어가지고 좀 찾아다녔는데 저희한테 무슨 뭐 서류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아시면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창고에 음식이 워낙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걸 주시니까 묻지 말고 일단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게 확실하거든. 그런 거 묻지 말고 뭐 트럭을 갖고 없고. 오시면 트럭 갖고 오시면 트럭에 채워드리고 자가용 갖고 오시면 자가용에 채워드려요. 원하시는 만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져 나가는 거 말고 또 이제 그 다른 단체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오세요. 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저희가 누구든지 오시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싶은 분들은 사역에 쓰실 수 있게 누구든지 오시라고. 근데 가끔은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가지고 와서 다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그런 거는 어떻게 있죠. 분별해요? 일단은 말씀대로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니까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믿어드려요. 그 대신 다음에 확인을 해드려요. 어디서 사역을 하시고 어디에 가지고 가시고 뭘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열매를 점검을 해요. 근데 분명히 아닌데 또 그러신다. 또 믿어드려요. 그 대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바로 서라고 도전을 하고. 아주 좋은 집에 살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의 집값을 못 내니까 쫓겨났어요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맛을 보여주신다고 그럴까요? 주는 자리에 있던 자를 복을 듬뿍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또 더 많이 모시고 오신. LA 시청이나 혹은 주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그럴게요. 목사님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열고서 시청에서 다 들어왔어요. 경찰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도 문을 닫으러 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면은 지역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음식점을 정식으로 구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저도 이제 음식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따로 땄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 물은 문제가 완전히 없고. 하고 굉장히 깨끗이 하고 왜 주님의 것은 더 그래야 되니까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분들이 와서 막 문을 닫으러 오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스럽게 대처하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요 도리어 이제 그 계속 열매가 좋으니까 이 미국이 요새 힘들어요.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소셜 스크린 인컴 베네핏이라고 나라에서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면 정부에서 줄 게 없으니까 저희에게 보내세요. 거꾸로. 예. 그래서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드러내서 저희와 이렇게 결탁해서 하는 것 좀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어긋나요. 저희는 아는데도 그래도 이제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케 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가난한 배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부 경찰들도 와서 동참 도리어 물어봐요. 본인들 어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면 저희가 또 뭐 물론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LA 시장이 되거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회개하라고 한번 오시죠. 근데 예 섬김과 그 나눔을 하시는 분들 또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책에도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스태프 얘기를 정리해놓으셨는데 특징을 1, 2,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특징 1, 무장강도, 특수절도, 마약밀매, 대부분 전과자. 겁나는 사람들. 네, 특징 2, 평생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애. 특징 3, 대부분 감옥 아니면 홈리스 생활. 특징 4, 병명, 실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과 그럼 사역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손님들이셨어요,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식사를 먹고 예수님을 같이 먹었나 봐요. 맞아요. 영적으로. 야, 오늘 새로운 거 자꾸 있는데. 네. 내가 하늘에서 온 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 구합니다라고 써놔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누구한테 일부러 시키진 않고요. 자원해서 할 사람만 우리가 해서 2주 동안 일단은 풀로 일하는 걸 봐요. 정말 마약을 안 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도 고프고 잘 데도 없어서 그냥 하는 건지, 그 2주 동안을 거치면 이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들 좀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분이고 뭐 누구처럼 무슨 뭐 어디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거치신 거는 가장 어두운 데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이 처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섬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처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잖아요. 그럼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거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은 어떤 성경적 지식보다는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같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점은 없어요? 저희 죄송하죠.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희한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 솔직히 겁날 데 없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들 좋아요. 지켜주시죠. 오히려 호니가니가 돼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을 도전을 하셔서 지금은 또 선교사분들도 단기로 와서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자제를 보내서 뭐 좀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분도 있고요. 전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또 한국, 호주 여러 군데서 팀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훈련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을 거치신 그 스태프들이 지금은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하시고.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팀장이 되셔서 굉장히 훌륭히 이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에 그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온전한 자 몇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인간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일하시는 거를 저희가 정말 너무나 놀랍게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는 힘들 때는 많죠.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 힘들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은데 이제 상처받는 거는 손님들한테 상처받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상처받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마디 툭 하시고 뭐 이러신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가지러 왔는데 저희가 뭐 하시나 가봤어요.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음식만 받아가시고 이러는 거 보면. 좋은 거 뒤로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거 뒤로 자원봉사하러 오셔가지고 트레이더조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도 좋은 원두커피 정말 좋은 거 오니까 자원봉사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막 챙길 때 그러면 이제 믿는다고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우리 스태프 뭐 18년 동안 감옥에 있는 이자가 큰 자인가? 아니면 저기 와서 저 물건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저걸 챙기는 저 손길이 더 죄인인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노동이 힘들 거예요. 힘들겠어요. 되죠. 그래서 힘을 주셨죠. 근데 이제 가장 기쁠 때는요. 근데 힘든 일과 기쁜 일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가 있어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절대 힘들게만 하지 않으세요. 값어치 있게 하시죠. 힘들게 하신다는 걸로 끝나는 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이상의 힘을 주세요. 그 이상의 정말 감격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감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상의 정말 야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 힘든 마음도 있지만 그게 또 굉장히 기뻐요. 아, 역시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같이 사신다면서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자녀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혹시? 아니, 저희가 원래 애들도 있잖아요. 네, 집이 되게 좋은 집에 살았어요. 되게 좋은 아주 좋은 집에 살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집값을 못 내니까 쫓겨났어요 집에서. 경찰이 와서 문 잠그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야.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방이 네 개에다가 화장실 두 개, 뭐 앞뒤 정원도 너무 좋고 막 장미. 근데 막 그렇게 있다가 탁 나왔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요새는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 애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 창고가 12,000 스퀘어핏인데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데인데 거기를 2층을 지어주세요. 저희가 차마 부탁을 못 드렸는데 돈을 못 드리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그 가난 건축이라고요. 돈은 못 드리는데도 그냥 재료만 생기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멋있게 지금 전화해보니까 거의 다 완공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이제 그 브라이언 송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제 그분은 저희 사역을 보시고 저희 사역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계시고 제너럴 컨트랙터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rebuild, restore, renew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도시를 새로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의 관계를 새로 하시겠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단어가 잃어버린 천사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도성이라 일으키실 것이다.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려니까 당연히 건축일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저희 사역 안에 건축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축일을 가르쳐주시고 건축일을 인도해 나가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일을 너무나 도리어 굉장히 막 저희보다 더 마음을 힘들어하시고 그 아버지 창고 안에다가 2층 사택처럼 이렇게 해주셨어요. 짓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뭐 아까 지금 그들의 전적을 이야기하면 우리 스태프들의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들의 죄는 들켰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악하게 보여도 순하세요.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겸손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요. 네. 그분들이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 딱 두 가지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성품이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라고요. 고자세로 주지 말고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정말로 그 긍휼함. 그러니까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바라보고 이웃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라는 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고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했죠. 그냥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애를 썼고 대신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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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라고 그러시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역은 방법론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뛰어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희는 봐요. 하나님이 뛰어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끝까지 하려 하느냐, 손해를 보려 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겠느냐, 다 하겠느냐, 계산이 안 돼도 하겠느냐, 다 반대해도 하겠느냐, 욕을 먹어도 하겠느냐. 그 대답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하세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계산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손해를 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해답을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들은 네.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고 하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그 진실함이 그대로 확 뒤집어 바꾸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이 오병이어의 네. 기적의 현장 보러 많이 오신다면서요. 네, 되게 많이 와요. 뭐 갑자기 우리만 있었잖아요. 네. 우리만 한국 아줌마들 있었고 우리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스키드로에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신 분들이 스태프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금발머리에 낯선 사람들이 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부터 울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는구나.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도와주려고 다들 오잖아요. 난 도와야지. 그러고 오는데 와서 서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손님들은 밥 먹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주는 자리에 있던 자를 복을 듬뿍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또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모시고 오시죠. 저희 그 페이스북에 올라가시면요. 매주 일어난 일을 계속 사진을 올려놓는 게 지금 몇천 장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뭐 몇백 명씩 오는 때도 있고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사실 별로 반갑진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아주 없었을 때는 오는 게 무조건 좋았는데요. 네, 네. 저희는 사역 위주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방해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미리 스케줄을 하시고 언제 와도 좋냐라는 걸 받아서 그걸 어레인지해서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놀라시는 것, 처음에 딱 오셔서 가장 놀라시는 건 뭐예요? 그죠. 규모가 일단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그 생각보다. 캐나다에서 왔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음식을 싣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그다 음식을 이제 어떤 형태냐면 테이블을 깔아놓고 음식을 위에다 놓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기가 가져가니까. 근데 음식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산처럼 있으니까 그 친구 말이 이걸 어떻게 다 나눠주냐고. 근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면 다 나눠주거든요. 그거를. 네. 규모에 놀라, 제일 먼저는 규모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역들이 뭐 무료고 공짜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최고급을 거의 제한 없이 그냥 나눠주니까. 그야말로 무한. 그 풍성함에 놀라는 거죠. 주로들. 자원봉사자들이 왔다 가면서 정말 배워가는 게 많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이것만큼은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요새는 영어권에 사역을 하는 그 뜻 있는 목사님들이 뭉치셔서 청년들을 전 세계 사역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팀을 끌고 와요. 요새 또 뭐 예수전도단 팀들도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오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자꾸 봉사 차원에서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셔서 이게 봉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맛을 보여주신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리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게 붙들리시라. 하나님에게 붙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해서 성령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령께 속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취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영웅주의를 놔야 돼요. 근데 많은 봉사자들, 많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영웅주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선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아도 넌 안 되겠다. 가리시려면 가리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봉사는 했지만 봉사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못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되는구나.
시트벨트를 매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빨리 갈 거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라다줄 까마귀들을 지정해드렸어요. 목회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머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계신다는지. 네. 소개도 좀 했죠. 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목사님 여기도 지금 간신히 감당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멕시코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권을 갱신하니까 여권 나오는 대로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했지만 설마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왔는데 여권이 딱 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권 왔다고 당장 가세요. 그냥 입만 열면 다 무서워하시겠어요. 그냥 당장 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신다고. 비전을 주셨대요. 국경에서 1시간 반 그리고 12라는 숫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근데 그날 갔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멕시코의 중요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멕시코 사회 보장 기관의 책임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다음에 메이어 그 와이프하고 다 시장 와이프하고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안 하셨는데 만나셨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되나 보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멕시코에서 엔시나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그분들이 차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가이드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트럭으로 이제 매주 토요일날 음식을 가지고 내려가면요 그 엔시나다 시에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줘요. 가장 가난한 동네 미리 연락도 해놓고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오라고 해놓고 그러면 쫙 줄이 서 있죠. 거기서 이제 똑같이 우리 LA에서 하듯이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입니다 하고 이제 나누죠 음식을. Gracias por venir. 봅니다 내 크리스토. 스페니시로. 그 너무나 감사한 게요. 우리는 말을 많이 안 해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스페니시를 좀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참 느끼는 게 특히 멕시코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저희는 딱 두 명만 내려가거든요. 멕시코 사역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딱 두 명만 내려가도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원봉사할 사람이 12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음식이 자원봉사하다가 시간이 끝나고 음식이 모자라면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는 분은 자원봉사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요. 음식 못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해도? 해도. 자원봉사는 특별히 못 가져간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위주로 두 명이서 하는 거죠. 그 많은 양을. 이야. 대단하다. 그 아버지의 창고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니 근데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이번에 오기 전에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많고 지금 멕시코에 하나님께서 120에이커라는 땅, 그 몇만 평이라고 그랬죠? 70만 평. 70만 평이란 땅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동체를 거긴 정말 필요하니까 그걸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고아원, 학교 이제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만들고 땅을 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도저히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요. 즉시 순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을 따라 빨리 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은요. 또 빨리 하고요. 예. 그 다음은요. 계속 그러면은요. 예민하게 하신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whisper, 그러니까 귓가에 말씀하시는 속삭이심이 그걸 허락을 하시는 게 있다고 봐요. 그건 누구든지 성령이 있는 자는 즉시 순종.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 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점점 속도가 그리고 그 크기가 점점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이건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스태프 전체에게 씯벨트를 매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빨리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선포를 하고 나서 예, 예. 오 이건 무지무지 빨라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보기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좋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롭게 와서 프로그램을 허락하신 이유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복하게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잘 모르죠. 그러나 저희는 아마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면 확 타버려서 희나리가 아니라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에게 주신 생각 가운데 지금 또 다른 나라로 갈 걸 계획하게 하셨는데 도시마다 이런 오병이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시청자 여러분이나 누구나 같이 고민할 마음이 있으시거든. 저희가 또 저희가 아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하여 또 저희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저희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이거 들여다볼 만해요. 이거 정말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요. 네. 이것이 인생을 걸만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까마귀 양식은 뭐예요? 아, 목사님 또 자주 뭐 이것저것 또 다 보셔가지고. 아, 다 제가 다 얘기는 들어요. 숙제한 분들과의 차이. 네, 네. 네, 까마귀는요, 이제 저희가 또 아버지 창고로 까마귀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까마귀는 이제 힘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열어놓고 돕기 힘든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오늘날의 엘리야라고 부르길 좋아해요. 네. 이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베이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먹을 것으로 고생을 하지 않으실 수 도와줄 수 있게끔 힘든 분들 또 아주 또 리타이어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날의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는 열심히 날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일 조금 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라줄 까마귀들을 지정해드렸어요. 목회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까마귀 1호, 까마귀 2호.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갖고 아버지 창고에 네. 오늘 엘리야가 열입니다. 오늘 드리바 할 게 뭐 열일곱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창고지기들이 우리 또 아버지 창고지기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스태프들이 싸드려요. 준비를 딱 해드리면 그거를 이제 차를 갖고 날라다 드리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일도 굉장히 임팩트가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도요. 일부러 이제 복음을 입에다 쳐놓지 말고 계속 이제 그래? 그렇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그분들이 당신들 왜 그러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행함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세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버지 창고 빌 때는 없어요? 재고가. 재고가. 그게 신기해요. 저녁에 다 퍼주고 나면 비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 걱정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내일은 어떡하시려고요. 근데 역시나 그 다음 날을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어쩔 때는요 어떤 날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올게닉 그 야채가 많이 나가는데 좋은 과일이 또 많이 나가요. 정말 최고 과일. 그 돈이 많으신 분들도 사기가 좀 떨리는 건 또 많이 너무 비싸서 유기농식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요. 추럭으로 꽉꽉 채워서 나가면 여덟 팔렛이 나오거든요. 지게차로 하나 지는 게 원 팔렛이에요. 그게 여덟 팔렛이 나가요. 근데 이제, 또 기분 좋아서 어쩔 때는, 많이 싣고 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세 팔렛을 싣고 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잘, 그 다음 걸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다 실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따 다른 팀 거 실어 가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갔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는 이제 못 따라간 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남지 않았냐 근데 안 남아요. 실수로 가져가면은요 그날 그렇게 많이 또 오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날은요 우리가 준비 못하고 가면은요 또 지나가던 추럭들이 놓고 갈 때도 있어요. 놓고 갈 때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 소름 끼쳐요. 근데 이런 일은 차마
채굴을 쓰기가 좀 모한 일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그 집만 갔다라든지 에이 뭐 이런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저희가 안 쓰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좀 자제하려고. 왜냐 그거는 또 우리만 간직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해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서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참 정기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든든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도시와 나누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데 정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 대답을 오늘 시청자분들이 하시라고 한번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숙제네요 이제. 네, 과연 사람들의 숙제예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원하십니까? 혹시 문제 해결을 원하시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어쩌면 오늘 하게 하시기 위하여 네. 그러나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간단히. 오늘 아주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각각 짧은씩. 사모님부터 해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라 그러면 멕시코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 있으시니까 그쪽에 고아원, 학교, 병원, 농장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도 이제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우리 중 한 명도 다 넘어지지 않게 우리 중 한 명도 그러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려입고 있지만 다시 LA 가면 또 작업복 갈아입고 일할 텐데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안에서 최선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지금처럼 계속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 누가 그 비전을 물어보시는 또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또 선교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비전이. 저희는 그냥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백지를 놔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걸음씩 행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해요. 그게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확실치 않은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땅으로 그냥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순종 즉각적 순종 100% 완벽한 순종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도전받았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홈리스가 사는 지역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의 기적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네.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탄스러운데요. 참 빈손으로 시작한 걸 모두가 알고 있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신 거는 기도와 순종.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었는데요. 그 기도와 순종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됐고요. 또 사람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랬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다윗은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 그럴 때 네. 마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언제 한 번도 나를 네 목자로 인정해 본 적이 있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목사님 내용을 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도구, 열쇠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심각하게 또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을 던지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료급식한 장소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에 누구든지 음식만 네. 한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가 찬양을 틀어줬어요. 기회다 싶어서 밥 먹고 춤추고 노는데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믿음의 풍선이 가슴에 터진 것처럼 딱 들면서 고개를 들었죠. 그랬더니 거기가 트레이더를 조우라는 아주 고급 슈퍼마켓 파킹장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고 God sent me 그랬더니 저를 보고 네. 이 미친 사람 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시면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아는 거 하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